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종 곤란한 200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22년 차 연기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현재 K-드라마 센터 대표 이지수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도 연예인분 나오셨으니까 연기를 하신 연예인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얼만큼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얼만큼? 네네. 아, 여기 이제 제가 종종 곤란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네네, 네. 연기는 캐스팅이 되어야 하고 그래도 뭐 갑자기 임신이 돼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든지 네. 아이를 들고 나가서 연기를 하거나 그쵸.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면 연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연기를 너무 좋아하면 네. 네, 곤란하고 네. 마음 아프고 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네. 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공채 탤런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공채 탤런트를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공채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느낌이 나고 탤런트를 하니까 연기라는 느낌이 나서 이게 이제 공채 탤런트가 되면은 뭐 MBC니까 MBC에서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매우 그랬죠. 예전에 저희 네.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네. 한 기수에 뭐 많게는 20명 넘게도 있고 한 네. 15명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벽보에 이렇게 탤런트실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그 저희가 그 인원수를 알잖아요. 한정된 네, 인원수. 네, 네. 대부분이 다 톱스타. 오. 아니어도 그냥 딱 얼굴만 보면 아, 저 배우 하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채 탤런트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쵸. 이분들을 대부분 주조연으로 쓰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2000년에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채 끝물에 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계속 생기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방송국이 외주화가 시작됐고 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방송국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사실 공채 탤런트라는 게 많이 그냥 뿌리가 명맥이 끊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 예전에는 네. 그냥 탤런트가 되려면 그냥 다 공채를 아. 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탤런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획사를 들어가는 네. 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질문이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네. 과거에는 그랬고 네. 공채를 뽑으면 그 공채 탤런트의 그 출연이 보장이 됐었고 네네. 근데 현재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공채를 더 이상 뽑지 않게 되었죠. 아 그러면은 공채 탤런트가 되면은 네. 이게 그 월급을 받는 건가요? 월급도 나오고요. 출연하면 네. 수당도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뭐 방송국의 사정으로 뭐 네. 그런 연기의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2년간. 2년간만? 네. 그게 월급이라기보다는 아... 품위 위주비라고 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방송국에서 뭐 SBS나 이런 데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그 선발되면 선발됐을 때 그냥 네. 한꺼번에 탁 몰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상금처럼 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을 때 2년 동안 유지가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아. 이유로 월급처럼 주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뭐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같이 MBC로 네.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배님들 이렇게 탤런트실에 쉬러 오시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국에 볼 일 있으시면서 네. 오시면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 커피도 타드리고 그리고 또 뭐 방송국 MBC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네. 그것도 준비해서 아. 그 탤런트실에서 이제 기수, 막내 기수다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상식 하면 무조건 다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아. 그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채여서 좋은 건 뭐 네. 스타냐 아니냐 뭐 배우로서 일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방송국에서 연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식구니까 네. 이제 너가 막내야 그쵸, 이러면서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 저는 사극 머리 이렇게 네. 만들 때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착착 아. 현장 가면 착착착착 아. 되게 그리고 촬영 없는 날에도 나와서 이렇게 선배님들 연기하는 거 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아, 이제 그게 근데 외주화가 되면서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이제 외주화가 되니까 이제 식구 개념이 또 아니고 굳이 꼭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연애 기획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외주 프로덕션이 연애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 네, 말 그대로 그런 게 있고 공채 같이 돼버린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렵게 됐죠. 그 지금 이제 K-드라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K-드라마 센터는 일반인을 위한 그러니까 배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를 꿈꾸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연기를 배우는 곳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혹은 자기 개발로서 그냥 자기 연기가 좋아서 쉽게 와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럼 몇 명이 지금 작가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상시성으로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주진 않아서 이제 워크숍으로 1기, 2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워크숍이 종료되고 나면 나를 이끄는 리딩이라고 그 소모임을 제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나리오 전체 리딩, 주인공 연기 그걸 이제 리딩으로 말로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연기가 시작인 거거든요. 자기 목소리로 주인공 연기를 말하기. 네. 그렇게 그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그 연기를 계속 즐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 쪽에 보면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변에 반응이 되게 뭐 외모나 이런 걸 보고서 너가 무슨 뭐 그런 걸 하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거야 이게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연기를? 저는 그 여고 그 연극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무대를 경험하고 아 이건 내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무리 이게 어려운 길이다 하겠더라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엔 정말 너무 서툴고 쩔쩔매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정말 다 괜찮았어요. 어차피 나는 무대에 서면 즐길 테니까 즐거울 테니까 실제로 저는 그 무대에서 그 여고 연극부 무대에서 희망을 봤어요. 제가 무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조명이 떨어지는데 그게 조명인지 희망빛인지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 하고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적이 안 좋거나 혹은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제 희망을 꺾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서울로 당구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그 같은 해 MBC 공채 탤런트로 선발이 돼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해예요? 네, 그게 20살이었는데 제가 그 해에 뚫은 경쟁률이 경쟁률이 이제 당구대학교도 물론 지금은 훨씬 경쟁이 높지만 제가 들어갈 때도 한 4, 50대 1이었어요. 그리고 뭐 방송국은 3, 400대 1이었죠. 네,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누가 봐도 배우가 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렇게 형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꾸밀 줄을 몰라서 삼각김밥 머리 모양 이런 거 하고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연극부에서 공연 강당에서 했을 때 그 느낌이 저를 계속 꿈꾸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때 뭐 따로 연기 뭐 학원 이런 거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연극부. 예, 연극부만 하셨는데 당구대를 가시고 공채탈락 되신 건가요? 이제 대전에 연기 학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6개월간 연기 수업을 받았죠. 입시 뭐 이런 거 입시 수업은 받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극 무대 두 번 쓰고 그다음에 입시로 6개월 만에 사실 서울에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진짜 원하면은 되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그렇죠. 약간 재능이 됐어요.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게 재능이라기보다 그 재능이라기보다 제가 정말 연기를 좋아하는 거죠. 간절함? 그 간절함인가요, 그게? 그거 같아요. 저는 재능보다 간절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채 탤런트 이제 동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최연소인가요, 그럼 게? 동기 중에서? 제가 네, 최연소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스무 살에 이렇게 와. 아, 그 이제 그 연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편의 연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인생은 연극이다.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끝이 날 것이고요. 인생을 사는 건지 연극을 수행 중인 건지 특히 연기자들은 이렇게 무대 위 연극 속 인생과 자기 인생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니까 오히려 그런 차이점을 느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도 또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기를 그 인생을 연기한다는 그 느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이 인생 전체를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라는 인물의 전체를 살고 있지만. 그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전체를 사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 순간을 살려고 해도 그 순간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작품의 처음과 끝.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저는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담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체감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내 인생도 이러면서 계속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혹은 어디가 막혔나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이 에너지가 세고 오버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 자체가 절실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기를 할 때는 그간에서는 이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는 사실은 실패와 좌절 또 가능보다 사실 불가능을 많이 맛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연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가 불가능해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한 게 이렇게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탁탁 닥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끝나서도 계속되는 거니까 작가님하고 저와의 만남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나는 건 아니죠. 기억에 남아서 계속되고 우리가 서로의 다른 곳에서 응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의 경험이 이야기로 저한테 기억이 될 것이고 이거를 약을 먹지 않는 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다른 삶을 살아보는 배우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우리 삶이라는 이제 하나의 극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그 극이 다 쓰여 있나요? 어떻게 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앞으로 뭐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극 대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게 이미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작가님이지요. 이제 극은 작가님이 이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써 놓죠. 그게 저한테도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작가라는 거는 확실히 믿죠.
예. 네. 왜냐면 실제로 작가로 인해서 그쵸. 인물들이 탄생하고 그쵸. 그 상황에서 진실하게 사는 게 배우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작가고 제가 네. 배우고 제가 연출가고 네. 제가 조력자고 심지어는 제가 저의 인생의 관객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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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좀 아주 실감나게 느끼면서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써 있느냐? 네. 아니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 이미 써 있다 뭐가 네. 아니고 내가 쓴다. 써 내려가고 있다. 써 내려가고 있다. 아. 네. 그러면 네. 목 방향 네. 목적 이거를 또 생각하면서 네. 잘 써 내려가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누가 봐도 아 이거 네.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네. 있게 네. 그런 욕심을 내면서 네. 네.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인생 이야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재밌다는 그 표현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재밌는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네네. 어디 뭐 맛집을 간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는 삶이라는 거는 어떤 삶이에요? 되게 굴곡이 되게 뭐 심한 삶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려진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 네. 맛집 가고 여행 가고 이거 다 재미있는 삶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희노애락. 희노애락. 예, 그걸 다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아. 해요. 뭐 사람은 희만 좋고 애만 네, 좋고 그쵸. 낭만 좋아. 근데 너도 좋아. 뭐 이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고 싶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희노애락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보통 이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게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서는 배우를 할 길은 없어요. 그럼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삶에 굉장히 큰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시련,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그리고 헤쳐나가시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네. 무섭게 헤쳐나가요.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건 어떤 의미죠? 피할 생각이 없어요. 아하. 그 부릅뜨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좋은 점이 하나가 네. 이거를 정말 내가 체화되면 네. 체득되면 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연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 감정을 또 이렇게 네,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네, 네, 네. 이렇게 막 그런 사기를 당했어. 네. 무슨 막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네. 나중에 연기를 써보리라 네. 써먹어보리라 이거 진짜다 막 이런 마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어. 네. 더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 또 네. 그걸 그냥 저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캐릭터, 네. 인물도 다 네. 이런 저한테는 약간 실제와 같이 느껴지는 게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돌파해내려고 해요. 솔직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경우는 없나요? 약간 트루먼 쇼처럼 네. 약간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삶을 네. 사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 지속되고 있는 건지 네. 연기를 그, 수행 중인 네. 건지 그런 게 뭐 혼돈되진 않나요? 혼돈이라기보다는 네.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차이라면 네. 그 연기적 삶은 되게 네. 다이나믹하고 극적이고 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그쵸. 저희는 되게 잔잔한 그쵸. 파도처럼 이렇게 네. 오다가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잔잔하잖아요. 네. 그래 그것뿐 차이를 잘 못 느끼죠. 그만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연기 세상과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왜냐면 다 사람이 만들어낸 네.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배우나 뭐 스태프들 또 네. 감독 그렇게 작가님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사하면서도 여기를 살고 여기를 살고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죠. 근데 이제 트루먼 쇼 같다 그것은 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그쵸. 구별하지 네. 못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속이려고 안 하죠 오히려. 내가 연기를 할 때도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네. 삶을 살 때도 진실하게 살고 싶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게 다 연기의 반응형이 되고 내가 하는 연기가 또 내 삶의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책에 보니까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미쳐라.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네, 발견하다. 네. 또 미치다. 네. 무엇이든 좋다. 네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책임지면 된다. 나아가면 된다. 네네. 힘들면 쉬면 된다. 모두 귀하다. 늦을 때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이다. 저는 이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고 네.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네. 연기를 한 게 좀 영향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나로 살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연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연기를 하면서 네. 방금 말했듯이 네. 그 질문 자체가 네. 대답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 연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네. 사실 연기가 우리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쵸. 지점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쵸, 그쵸. 정말 정말 좋아해야 하고 이게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여야 돼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연기한다라는 네. 행위 자체가요. 그게 내가 다 책임져야 내가 책임지고 싶은 것이고 네. 내가 선택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귀하지 않은 건 없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딱 그 말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게 나지.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뭐 연기를 어떤 상황에 연기를 할 때 이제 그 역에 그 대사에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네. 빙의가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수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마치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 뭐 이거를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때도 없고 뭐 지금 미쳐야 되고 네. 발견해야 되고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배우도 네.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어떤 배우도 네. 필요하잖아요. 이런 네. 말들에 대한 네. 자신의 어떤 입장이 있느냐, 네. 자신의 생각이 있느냐, 자신의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 외에 뭐 언제냐, 네. 뭐 얼마냐, 네. 뭐 왜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신가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네. 걱정할 일이 없게 제가 네. K-드라마 센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네.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캐스팅돼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네. 연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기를 네. 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같이 연기를 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무대 위에 있다가 네. 그냥 객석으로 퐁당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죠. 막 네. 살찌고 내 외모가 변하는 것에도 걱정되고 네.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연기를 더 잘하나 막 그래야지 내가 연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탁 바뀌고 나니까 누구와도 연기할 수 있고 어디서든 네. 지금 당장도 우리는 연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다라는 것에 확신이 쓰고 나서부터는 네.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이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과 관련이 뭐니까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연극 무대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생각했는데 네.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제 되게 이게 약간 연기 치료도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네, 치료할 때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일반인들에게 연기를 통해서 뭔가 삶에 긍정적인 뭐 영향을 주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좀 더 뭔가 활력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어떤 네. 그 마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치료와 치유와 네. 그런 걸 해드리고 싶다. 네.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 엄마한테 연기를 가르쳐 줄 걸, 아, 네. 엄마하고 연기를 재밌게 즐길 걸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기를 풀어볼 걸 네.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네. 하지만 제가 연기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연기로 함께 즐길 수는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있는 뭐 드라마 치료, 뭐 네. 그 연극 치료 이런 네. 것을 제가 공부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바람은 있지만 저는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작가님을 찾는 그러니까 K-드라마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건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연기를 네. 좋아하세요. 연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연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개발에 연기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오. 생각하는 젊으신 분들이 오.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또 아역 배우의 엄마도 계시고 지금은 일단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이렇게 8월 말부터 시작할 네. 인생 연기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네. 거기서는 일단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궁금한데 네. 네. 저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를 좀 어떻게 좀 깨보고 싶다? 맞아요. 네, 네. 이름부터 벌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좀 놓치고 온 게 뭘까? 한번 돌아보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연기라는 사실은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네. 내가 사실 옛날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 네. 나도 좀 그렇게 한번 나서보고 싶어. 그게 좀 늦기 전에 좀 해볼래. 이러신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네.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 자체가 작품이라 가정했을 때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하세요? 주인공인 삶이죠. 주인공인 삶이란 건 어떤 삶일까요? 주인공인 삶은 네. 작품을 이끄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작품 속 안에서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쵸.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네. 이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네. 그 작품의 목적, 네. 그러니까 즉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네. 하고 매 순간 순간 그 목적과 연결된 채 재미있고 살아있는 삶이 주인공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K 드라마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면은 네. 그분이 연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살아온 삶이랄까? 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연기가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반인 분들은 네. 그 자신의 연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연기 놀이에 가깝거든요. 네. 네, 왜냐면 또 쉽고 가볍고 재밌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자기를 그 워크숍 안에서 프로그램들 네. 안에 자기를 이제 이렇게 오픈하고 던져보고 네. 거기서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자기가 보이죠. 모든 연기 엑서사이즈에는 네. 자기 자신이 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연기는 자기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뭐 이미지 캐스팅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고유한 느낌이 드러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걸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연기법도 없고 네.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연기 그 능력이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K-드라마 센터에서 오셔서 무엇보다 자기를 꺼내놓는 것에 네. 아무런 불편감을 못 느끼시고 오히려 그걸 되게 재밌게 느끼시고 네. 그리고 그냥 자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뭐 나의 문제라든지 나의 어려운 그 골치 아픈 일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상황극으로 펼쳐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작품이나 또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거를 예를 들면 노란색인데 샛노란색이 있고 약간 흐리멍텅한 노란색이 있고 하지만 그건 다 노란색이라는 거죠. 그런 범주 안에 같은 색깔로 분류가 될 때 네. 여기서 공감이 일어나고 아, 나 그 노란색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표현해 줄 때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가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자기를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시켜요? 어떤 엑서사이즈 시키신데요? 제대로. 시킨다고 하니까 되게. 네. 네. 제가 이제, 최근 8년 동안 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 국내 국외에서 그 메소드 워크샵들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네. 또 수료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기, 상대에게 관심을 이동시키기, 네. 그리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면서 네. 그런 코미디 인프라브라든지. 충동, 네. 즉흥성 네. 그런 것들 그런 엑서사이즈들을 네. 좀 쉽게 네.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네. 이제 살짝씩 변형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그 김재화 배우가 네. 그 전참시에서 네. 리피티션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한 게 있어요. 샌퍼드 네. 마이즈너 선생님의 리피티션이라는 건데 네. 그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네. 지금 보이는 이 객관적인 사실 너 지금 네. 내 말을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 뭐 네. 끄덕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네. 온전히 그럼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네.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상대한테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서로 영향을 고스란히 주고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네, 그런 엑서사이즈도 그런 거를 하는 거구나. 네. 저는 상황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황극을 네. 또 메인이죠. 상황극과 그리고 작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이렇게 상대하고 네. 연결하는 거, 네. 상대가 편안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오픈되는 거, 네. 내 충동을 좀 바라보는 거, 그리고 상대하고 그 소통하는 거,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그거를 그쵸. 뭐 스피치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배우들이 하는 엑서사이즈들을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다 잘 따라하세요. 오히려 잘해야 돼 네. 이게 없고 자기의 그 컨셉이 없으니까 그냥 네. 시킨 대로 그냥 재밌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되게 잘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무런 낀 거 없이 네. 뭐 저는 하고 나면 이러 네. 와 내가 이렇다니 네.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시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재밌게 하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재미있는 영화, 연극, 드라마 네. 이게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네. 그 작품들은 흥행을 위해서 네. 압축하고 전개를 빨리 진행을 시킴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작품을 손에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진행은 더디기만 하고 너무 재미없고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딱 그냥 재미없는 드라마랑 똑같잖아요. 그때 그나마 다행인 게 네. 16부작 미니 시리즈가 아니고 네. 10년 이상 계속되는 장수 드라마다 그 제작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아, 내 드라마 이거 대박은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나라는 네. 주인공을 어떻게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재미있는 등장 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신선한 소재를 찾고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서 네. 진행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네. 재미를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치,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도
내가 네. 좀 지루하고 좀 밋밋하다 느껴지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보러 가고 그쵸. 새로운 일 도전해보고 이렇게 네. 일을 만들면은 네. 내 삶이 자연스럽게 재밌어지고 네.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서 네. 네.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단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없는 게 인생이 네, 재미가 네. 없다는 게 네. 예, 예. 이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 비유해서 네. 그런 삶은 이게 압축이고 수축이고 또 그쵸, 그쵸.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야,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삶의 주인공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네. 결심했어요. 그럼 이게 결심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때 나에게 꼭 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다고 이제 책에 소개시켜주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은가요? 희노애락을 네. 누릴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기꺼이 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좋은지 또 좋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기의 마지막은 네. 어떻기를 바라시는지 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이라고 내가 죽을 때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마지막 죽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옆엔 누가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네. 작가님은 어떻게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셨나요? 저는 네. 그 사랑하는 사람 당연하지만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아, 잘 살았다. 내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네. 좋았다. 아쉬움보다는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죠. 아,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뭐 그렇게 뭐 특징이 있나? 네. 내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날 볼만한 뭐가 있나? 아니면 내 삶이 뭐 이렇게 뭐 매력적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연기를 하셨으니까 각 캐릭터만 고유의 매력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 자신만의 좀 매력을 발견하는 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아, 네. 제가 한 세 가지로 네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네. 단점에서 찾아라. 단점에서? 네. 네네. 사람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그쵸. 있었을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장점은 뭐 언제나 항상 이렇게 잘 먹히는 거였을 것이고 이제 단점은 이게 오락가락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건 내 단점이야 이렇게, 이렇게 접어버린 것들이 많을 텐데 그쵸. 그 단점 이면에 숨어져 있는 장점 요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할 확률이 있어요. 그 네. 예를 들면 네네. 나는 주장이 너무 강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내가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리드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뭐 내 의견을 주장도 잘하지만 만약에 내가 분위기를 잘 리드할 수 있다면 네. 또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쵸, 사람을 그쵸. 끌어당기는 그쵸, 사람인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리드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 보면 그 장소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또 좀 보완해서 자기의 매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열정은 충만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롤 모델을 연구하는 거예요. 롤 모델을 갖는 것. 네네. 우리한테는 다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스타의 모습을 네. 모방을 하다 보면 자기의 매력과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매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연기를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 연기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네. 그리고 또 연기술들로 네. 그런 수정 보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를 배운다는 게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배운다는 게 뭘 배우는 거예요? 연기를 배운다는 게 저는 연기를 배우는 건 되게 다양한 연기술들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다른 사람이 자꾸 돼보는 거예요. 내가 연기, 나로서가 아니고? 네네. 그냥 똑같은 나, 항상 이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순간 이제 연기를 하면 네.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딱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라는 사람을 한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배운다는 건 네. 계속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끼우거려 보고 네. 그걸 배우처럼 몸에 담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나의 모습이. 그러면 사람은 원래 입체적인데 그쵸, 그쵸. 주로 그냥 이런 모습만 이렇게 고수하면서 살게 되면 네.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기를 이제 뭐 연예인들의 연기를 볼 때 네.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네네. 잘한다는 건 어떤 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건 네. 그 배우가 일단은 처음에 딱 나와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연기인지 그 사람인지 사실은 확실하진 않죠. 네, 그거 완전히 구별할 수 없죠. 왜냐면 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했는데 완전 또 다른 사람이야. 아. 그럼 이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기를 배운다는 게 네. 나로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는 건데 네, 네. 이 연기를 잘한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뭐 지난번에 이런 역할 나왔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다른 사람이 나왔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연기 잘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네네.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게 이질감이 아니고 되게 공감되고 네 설명되어지고 그러면 네. 연기를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연기를 배워보세요라는 네. 건 그렇게 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불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꼭 배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소심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네. 내일은 같이 대범하게 가도 그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사는 네네. 거. 자기가 이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쵸, 모르죠. 네. 네, 그쵸. 네. 자기만 혼자 이상하니까 그게 그쵸, 어색해지면서 맞아요.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쵸. 내가 안 이상하면 안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연기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연기가 진짜 엄청난 자기 개발의 수단이네요, 이게 진짜. 네. 그 2015년에 첫째 딸 출산하시고 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아프셨던 거예요? 첫 애를 출산하고 회복을 잘 해야 할 때 네.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프게 됐는데 네. 그때 연기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를 두고 나가서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연기를 배우러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네. 제가 연기를 처음 했었을 때 그 느낌을 네.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직업으로 할 때 놓쳤던 즐거움 네. 그런 것들을 배움의 연기장에서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놀이 하듯이 네. 배우 훈련을 하러 나가서 네. 내 아픈 몸과 마음을 같이 네. 치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육아나 이제 살림이나 이런 걸 처음 하니까 네. 이제 힘에 부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받고 오니까 다시 힘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이 쓱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가 다시 한번 저를 세워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기를 이제 배우실 때 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에너지로 돌아왔는지 혹시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네. 네. 우선 그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났을 때의 상태가 사실은 네. 되게 그 여린 상태가 돼요. 네네. 몸도 마음도 다. 그쵸, 네. 네. 이제 저는 그때 정확하게 산 우울증이었던 네,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머리 가슴과 머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네. 다 그걸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은데 아, 그때 연기가 굉장히 메소드 연기라서 자기 얘기를 막 꺼낼 수가 있었어요. 야. 근데 나는 절박하게 막 꺼내면 사람들은 네. 연기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는데. 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제 진심을 또 다. 이렇게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저의 이 책에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자기개발의 요소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의 효과도 있는 건데 이 연기를 배우면 이제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삶의 질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제가 한 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째는 네. 활력이 생겨요. 연기는 놀이 형식으로 네. 내 몸과 이 마음,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가 연기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쵸. 되게 활력을 주는데 네. 거기서 또 내가 이걸 잘할 필요도 없고 나 그냥 즐기려고 하는 네. 거니까 네. 온전히 이 연기의 재미를 다 느끼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에 활력을 주고 두 번째로는 보는 눈이 높아져요. 이건 연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좋은 연기가 뭔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연기와 하는 연기가 선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더라도 좋은 이야기, 좋은 연기, 좋은 퍼포먼스들이 눈에 확 들어와서 자기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멘탈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지만. 네.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식구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멍해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가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연기를 배우시면 멘탈 관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기는 자기를 겉으로 꺼내 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갇혀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바로 상대한테 관심을 이동시켜서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가 그런 그런 힘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유니크해진다. 연기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매력과 개성을 발견하게 되고 다듬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체력 관리가 되고 몸의 관리가 되는 것처럼 연기를 배우시면 유니크해집니다. 나를 쏟아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 아닌 걸 다 쏟아낸다?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어려워 하시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연기를 배우러 갔을 때 할 수 있는 정말 역량인 거고요. 다 수준이 있죠. 아, 단계가? 예, 아. 자기 어떤 충동 하나도 꺼내기가 힘든 그쵸,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거 남이 볼까봐. 그쵸.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코미디 인프라브라든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밟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놀이 형식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놀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내 얘기를 꺼내는 건지 저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호호해 하다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볍고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작가님 말씀 그 출산 후에 연기를 배우러 가셨을 때 그때 나왔던 그 연기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작가님의 일단 연기도 하셨고 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시너지가 내서 그런 효과가 확 나타난 거지 일반인이 뭐 가서 갑자기 내 아내를 보는 꺼내기라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저는 그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배울 때 가장 열혈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런 아픈 마음 자체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찬사도 받았지만 그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것들을 엑서사이즈들을 그대로 대입해도 거기서 재미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걸로는 충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게 연기예요. 모든 삶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엑서사이즈라든지 연기적 활동 자체라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그 미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제 무대에서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선배 입장에서 네. 이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서 내 연기를 각각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무대에서 좀 오롯이 서서 내 연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것은 역시 곧 주인공 연기를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좋은 건 네. 주인공 연기를 직접 해봐라. 그래서 작품의 전체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자기 목소리로 대사를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 그 무대에 선 배우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우선은 내 세상, 내 지금 상황, 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의 그 몸, 그리고 마음, 감정은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돼요. 네. 배우가 그 통제가 없이 막 춤추고 흔들린다면 그 불안해서 못 보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는 그렇더라도 또 다른 데에서는 마치 무대 공포증에 빠진 사람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곳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있다면 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네. 문제를 찾아서 깨부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쵸. 어떤 관계가 됐든지 그쵸. 아니면 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장소가 됐든지 그리고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듯이 미리 연습을 하고 네. 행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배우들과의 그 퍼포먼스가 하는 데는 되게 많은 고민과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의 중요한 순간은 그냥 밖에 만나지 마시고 아, 이건 내 특별한 공연이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말도 연습해보고 그래서 행동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는 수만 가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효율성이거든요.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먹힐 거야라는 네. 그런 건데 그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또 나 못해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런 감각을 계속 몸으로 갖고 계시면. 네. 되게 당당해 보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자기 자신은 이유 불문하고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나는 네. 대사 안 까먹어. 네. 나는 내가 준비했던 대로 다 할 수 있어. 네. 나는 쫄지 않아. 네. 나는 무대 공포증에 빠져서 헤매지 않아. 나는 네. 뭐 돌파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암시도 중요하지만 그냥 난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날 믿어. 난 너 믿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네, 먹는 거죠.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배우의 마음이에요. 항상 두렵거든요.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냥 짜여진 대로 그냥 행동하고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관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게 그냥 로봇처럼 하는 연기인지 아니면 네. 살아있는 연기인지를 네. 보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배우가 얼마나 아래에서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대사가 내가 다 외워져 있을까? 네. 내가 정말 그 행동 하나하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하고 그냥 뿡뿡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저 들으면서 야, 진짜 이렇게 적용하면은 내 삶이 훨씬 더 새롭고 풍성하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긴 했어요. 방금 그래서 아, 내가 인생을 연기한다? 그 말의 의미와 깊이가 훨씬 더 저는 좀 다각도로 보이고 깊어졌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게 네.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연기수 5단계를 제시해 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집에서 이거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적극적인 협력자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둘은 있어야 된다. 둘은 있어야 네.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아, 제 책의 3분의 네. 1을 그렇죠. 차지하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네. 할애하는 거지만 지금 네. 좀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자, 1단계 네. 너의 모든 것을 열어라. 이건 연극영화과에 이제 가면 첫 수업에서 오. 나는 누구인가를 네네. 말하게 합니다. 오, 갑자기 네. 자기를 꺼내놓게 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렇게 나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오픈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너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라가 1단계고요. 네네. 2단계는 시나리오와 친해져라. 네. 영화, 드라마, 네. 그 연극을 네. 보기만 했을 때와 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네.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만 네. 이 시나리오를 네. 리딩을 하면 리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 같이 모여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네. 말로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눈으로만 보면 문학이지만 네. 입 밖으로 내서 소리로 말하면 그때부터 창조다. 네네네. 그러네 진짜. 네. 네. 그리고 3단계는 네. 등장인물과 연결하라입니다. 저는 등장인물을 캐릭터 친구라고 말하거든요. 네네네. 줄리엣 친구, 네. 오피리아 친구. 저는 제가 했던 역할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 캐릭터 친구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네. 연결선이 생기면 연기가 참 잘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제 친구 이제 친구잖아요. 제 네. 캐릭터 친구 네. 이 친구를 대변해 주려는 열정이 안에 생기고 오. 안에 또 연민이 생기니까 네네. 연결만 되면 연기하는 게 정말 재밌어져요. 네. 그래서 등장인물과 연결하라. 네. 그리고 4단계가 자신의 배역을 액션하라. 이 말은 우리 이 다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것은 네. 결국 액션으로 완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맡은 바 역할이 준비가 되면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이 바로 액션입니다. 그리고 5단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하라. 그 피드백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그 사랑의 연기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건데 네네. 그냥 바라보기보다 응원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결과보다 그 사람의 매 과정을 네. 바라봐 주는 거죠. 이 바라볼 때 네.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에 대한 반응을 사랑을 담아서 하면 그 다음에는 내 액션은 바로 그렇게 바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리액션으로 시작하면 사랑의 액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네. 자기 자신도 네.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리액션을 먼저 해주고 네. 아, 너 그랬구나 너 할 수 있어 이런 리액션을 먼저 하면 다음에 오는 내 액션도 바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쵸. 용기로 가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연기 그 5단계 실시간 피드백하고 개선하라라는 약간 게. 긍정의 선순환이네요 이게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긍정의 선순환 너무 마음에 드는 그래요? 네 그 이제 1단계에서 네네. 너의 모든 것을 열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연기는 결국에 뭐 다른 사람을 내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아는 게 왜 중요하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재료잖아요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려면 네네. 갑자기 제가 네.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음식 재료라니까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를 근데 그거 아는 걸 생각으로 그냥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픈해서 꺼내놓고 봐야 왜 확인이 더 되냐면 이게 그냥 나 혼자 생각하면 그냥 난 이렇지 라고 정리하고 그쵸, 끝나요 그쵸, 하지만 그쵸. 전 이래요 라고 하는데 이분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 나 이런 거 아닌가 봐 이게 이 반응으로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픈해서 그것을 확인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연기가 미래사의 공통 언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어. 네, 좀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해 줄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연기는 네. 누군가를 열심히 바라봐야 하고 그렇죠. 몰입하고 네. 반응하고 네. 또 솔직해야 하고 네.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말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거예요. 네. 수많은 책에서 감정 공부라든지 아니면 또 감정 연습이라든지 마음 공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머리로 되지 않는 것들은 네. 체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강력한 미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기를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 네. 그 연기력이 결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연기력이 결합하면. 아, 저는 이제 쭉 인터뷰 해보니까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인생을 훨씬 더 뭔가 적극적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뭔가 어려움이나 뭔가 내가 낯선 것들을 만났을 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공복으로 태어나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좀 했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태까지 연기력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연기를 잘하는 능력. 그렇죠. 네, 이제 연기력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역자 붙었군요 이제. 네네. 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수행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좋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리 한번 내가 연기로 경험을 한다. 그게 이제 다섯 가지 상황 정도로 나누어질 네. 수 있는데 네.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분노하는 네. 감정 아니면 성적 충동 네. 이런 감정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감정들을 네. 억눌러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미리 연습이 되어 있고 연기로 경험되어 있는 감정이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떨 줄도 알고 난 이걸 어떻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이제 이럴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네.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연기를 해보면 네. 절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돼요. 제가 작가님을 네. 1분 안에 웃기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쵸. 작가님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쵸. 그거를 딱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을 경험하는 것뿐이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보통 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면 자기가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자기 행동이 되게 인위적으로 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 정답 감각을 믿고 네네. 내가 결심을 하고 네. 내가 결심한 대로 움직이면 네. 이게 결과를 떠나서 매 과정에 만족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에너지를 빼앗는 잃게 하는 사람이 우리와 되게 소중한 관계라면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서로를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극적인 감정과 네. 욕망에 휩싸일 때 네. 저는 우리 삶에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그런 상황에 그런 감정에 그런 욕망에 휩싸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런 상태에 노출시킨 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지켜봐 주는 거죠. 이건 연기를 하면 일단 자기의 감정과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기를 또 하러 가서 또 자기가 이런 상황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도 있고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관심을 그쪽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를 알면 네.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할 때, 네. 이때는 정말 절실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축복이죠.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축복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기력이 결합이 되면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저의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저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하면서 나도 진짜 연기자처럼 인생을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이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한편에 이렇게 두렵고 망설여지고 자꾸 다른 사람 나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되게 차분하고 과묵한 사람인데 갑자기 막 긍정적이고 뭐 되게 활발한 척을 막 한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내가 할 때 어색한 거죠, 이게. 이런 나를. 근데 이 장벽을 깨는 게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깨는 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훈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 조급함을 버려야죠. 조급함.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조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연기가 마음짱이 되는 거라면 우선 또 배우 연기를 하는 곳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다는 게 어떤가요? 안전하다는 게 서로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너 그렇게 해서 배우 되겠어? 막 이런 그런 연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K-드라마 센터를 오픈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안전하게 누구나 똑같이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도전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내가 연기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받을까 봐. 아니 연기 취미로 하고 있는 건데 즐기려고 하는 건데 난 이야기가 좋은데 그리고 나는 이 연기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내가 나다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갖고 나가고 싶은데 그런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연기를 즐기고 작품을 즐기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K-드라마 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교육의 장소라고 할까요? 그 하는 장소가 어쨌거나 텅 빈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거기 갔어요. 다 처음 본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처음엔 그럴 그쵸? 수 있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제가 막 갔다고 가정했으니까 저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 우선 어떤 노력은 일단 배우 지망생을 받지는 않아요. 모두 똑같이 나는 연기를 그냥 즐기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일단 그건 되게 페어하죠. 그 다음에는 제 노력은 재미예요. 연기 엑서사이즈들은 다 재밌고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재미있는 걸 똑같이 던져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아이들 걸음마 뛰는 거 같이 생각해요. 우리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손 잡아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장아장 하다가 손을 이렇게 딱 놓으면 혼자 잘 걸어요. 저는 항상 제가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요. 이건 내가 당연히 잡아줘야지. 이분들을 연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즐기려고 하는 거고 내가 확실히 이 사람 무조건 걸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전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 손을 잡아준다라는 거는 좀 어떤 걸까요? 반응.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연기술.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연기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연기를 안 해보신 분이 더 대부분이시겠지만 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연기를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해보세요. 안전한 곳에서 놀이다, 취미다, 넌 잘할 필요 없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리고 연기는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바로 즐길 수 있어요. 네.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연기하면은 네. 보통은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 내가 좋은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서 연기를 배우려고 보통 가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 일반인들 대상으로 네. 연기한 거를 한번 해보세요를 제안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 나 K-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기를 한번 뭐 해보고 싶어 했을 때 그 기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목표, 목적 네. 이런 게 있어야 K-드라마 센터까지 뭐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내가 K-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기를 하면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네. 놀아야지. 마음껏 놀아야지. 마음껏 막 그 자유로워져 봐야지. 거기서 진짜 네. 막 움직이는 게 그냥 막 그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상상하던 것과는 다를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걸 경험할 거야. 그 작품이 그래요. 우리가 야, 이 영화 뭐야? 이 드라마 뭐야?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네네. 그 뚜껑을 열어보고 싶죠. 네네. 마찬가지로 저희 그 워크샵뿐만 아니라 작품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 좋아하는데, 나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오셔서 놀러 왔다. 잘할 필요 없다. 나는 놀러 왔다. 단 하나 딱 하나? 이렇게 너무 빼지 마야지. 빼지 말.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걸음마에 비유했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네네. 사실은 이걸 이 아이를 걸음마를 연습시켜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왔다면 네. 그냥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제 어떻게든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네. 이제 제가 같이 도와서 또 같이 하면 또 네. 해줘요. 그렇죠. 네.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막 해지고 네. 네.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서로 재밌어요. 네. 오히려 네. 나 쟤보다 연기 잘하고 싶은데 잘해야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 네.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서로를 그냥 금세 뿅뿅 하트 뿅뿅 돼서 바라봐주고 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